암호화폐 시세가 오르자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범죄 예방을 빌미로 시중은행들이 일부 거래소들의 원화 입출금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나서는 중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을 비롯해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시피닥스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 입출금의 중단과 재개 소식을 수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원성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각 거래소들은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잠시 중지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은행 측의 조치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거래소들의 구애 작전도 포착됩니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피싱 범죄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계좌를 막지 말라는 간접적인 신호입니다. 해당 제도는 고팍스 거래소 이용자 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피싱 범죄 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시기의 적시성,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 규모, 범죄 조직 소탕에 필요한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상을 시행합니다. 빗썸은 21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자금 세탁 방지 센터를 만들고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담당 인력과 자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조직을 만들어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센터는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도 영입합니다. 주요 업무는 고객 확인 강화, 의심 거래 보고 및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 및 강화,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 체제 구축 등입니다. 이날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도 자금 세탁 방지 강화 차원에서 관련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엄수하고 범죄 행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